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승준입니다. 오늘 경기 황병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축구단의 선발 명단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김철호 골키퍼, 이태준, 권승리, 강지용, 김민혁, 양기훈, 박선주, 임창석, 이재호, 유호선, 정성수가 나오겠습니다. 이시환 골키퍼, 박재환, 최용훈, 조영진, 김성환, 김한빈, 문기한, 조상범, 조동건, 박성부, 김효기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강릉시민축구단과 화성FC의 경기. 양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화성FC, 오른쪽이 강릉시민축구단입니다. 이 두 팀 간의 맞대결이 정말 오랜만인데요. 그렇습니다. 강릉시민축구단 압박 성공, 아크 정면에서 주고 들어갑니다. 돌아서는데요. 왼발 슈팅! 골대! 홈팀 강릉시민축구단이 시작하자마자 골대를 맞춥니다. 자, 지금 이태준의 슈팅이었어요. 왼쪽에서 코너킥 강릉시민축구단. 오늘 경기 첫 번째 코너킥입니다. 붙여줬습니다. 헤더! 들어갔어요! 선제골 기록합니다. 홈팀 강릉시민축구단. 권승리 선수의 머리가 빛났는데요. 이 권승리 선수 이번 시즌 세트피스에서 이번 득점은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렇습니다. 초창기에 초반기에 강릉시민축구단을 이끌었던 득점 페이스는 바로 이 세트피스였는데 역시 강릉시민축구단이 되는 날은 세트피스에서 득점이 터집니다. 자, 경기 초반 강릉시민축구단이 선제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죠. 잘 붙여줬고요. 자, 권승리의 머리에 제대로 맞았습니다. 박선주 선수의 킥도 워낙 좋았고요. 지금도 권승리 선수가 확실히 이런 세트피스에서는 얼마나 위협적인 선수일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본인 스스로 증명해냅니다. 세트피스 기회에 살려볼 수가 있겠죠. 자, 문기한 선수는 지난 시즌까지 강릉에서 뛰었던 선수입니다. 네, 친정팀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킥이에요! 떴습니다! 조동건! 자, 조동건이 이 좋은 기회를 놓칩니다. 지금은 이 문기한 선수 발끝에서 레이저 한 방이 나왔거든요. 네. 정확한 택배 레이저가 조동건에게 배달이 됐는데 조동건이 이런 걸 놓칠 선수가 아닌데 지금은 일단은 좀 아쉬워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 지나갔습니다. 주와의 경기에서는 해트트릭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프리킥. 지금은 이번에 높아요. 길게 붙였습니다. 안쪽 슛! 자, 빗맞았고 박스 안쪽 공 살아있습니다. 백킬로 안쪽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조동건. 이 왼쪽에서 시작됐다는 부분은 강릉시민축구단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 좌측 수비를 보강해야 되는 필요성입니다. 자, 지금 한 발에 들어갔습니다. 잡아놓고 슛! 골! 자, 임창석에게 기회가 왔었는데요. 임창석 성공했어요. 공격 숫자 많습니다. 왼쪽으로 열어줬고 강릉시민축구단 빨라요. 보는데요. 왼쪽으로 치고 슛! 떴습니다. 자, 날카로운 공격 보여줘봤습니다. 강릉시민축구단의 역습. 빠르게 올라가는 선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른쪽 측면 김한빈 올려줬고 여기서 터치했는데 맞습니다. 여기서 잡아냈습니다. 아, 지금 박스 안쪽에서 기회가 왔었는데요. 화성에는 이 시즌 마수거리 득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리킥 오른발이에요. 날카롭습니다. 펀칭 높게 걷어냈는데요. 다시 쳐내는 김철우 골키퍼. 지금도 이 문기한 선수의 오른발이 한 차례 또 빛났고요. 네. 킥이 워낙 날카로웠기 때문에 골에 가까웠는데. 자, 오른쪽에서 프리킥 기회 높게 올립니다. 길게 붙여주는데요. 수비 헤더 박스 안쪽에 볼 떠 있습니다. 일단 수비가 밀어내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 자,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2022 K스트리그 17라운드 강릉시민축구단과 화성FC의 경기. 전반전 스코어는 1-0. 권승리의 선제골이 있었습니다. 강릉의 이태준 선수. 자, 양팀의 후반전 경기 출발했습니다. 양팀 진영 바꿨습니다. 왼쪽이 화성FC, 오른쪽이 강릉시민축구단입니다. 그 평택을 만나고 나면 또 김해, 목포, 경주, 대전, 천안. 자, 여기서 자, 치명적인 실수죠. 자, 조동건이 이 좋은 기회를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아직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넣어줘야 되는 찬스였거든요. 네. 지금 이 장면이죠. 자, 너무 안일한 패스였어요. 사실상 정말 한 골 줬다고 봐야 되는 장면인데. 네. 이시환 골키퍼가 빠르게 나와주면서 잘 커트해냅니다. 지금 각도를 잘 줄여줬고 손을 쭉 뻗어서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뒷공간 한 번에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김한빈.
김만빈 올려요. 크로스 올려줬고 길게 헤더. 헤더 떨어진 공. 세컨볼 있나요? 자, 그 정면 문기아 도! 좋은 선방 보여줬습니다. 김천호. 야, 지금은 공격 전개 과정이 워낙 깔끔했던 화성 FC입니다. 네. 그리고 문기한 선수의 이 가슴 트래핑 이후에 왼발 슈팅도 워낙 좋았는데 오늘 김철호 골키퍼가 여러 번 강릉시민축구단을 구해냅니다. 그렇습니다. 가슴으로 수비를 벗겨놓고 그대로 왼발 마무리. 정말 잘 때렸거든요. 하지만 김철호가 끝까지 따라가면서 막아냈습니다. 맞습니다. 네. 뺏어냈어요. 자, 지금도 뺏어냈고요. 자, 여기서 슛! 슛! 골! 동점골을 기록합니다. 자, 이번에는 골대를 맞추지 않았어요. 김효기의 득점. 김효기 선수가 지금 슈팅이 굉장히 센스가 있었던 것이 팟포스트 보는 줄 알고 완전히 김철호 골키퍼는 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마수거리 득점을 터트려주는 김효기입니다. 김효기 선수가 안 되면 될 때까지 더 정교하게 더 정교하게 지금은 완벽하게 골키퍼 속여내고 니어포스트로 깔아찬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지금 완전히 디딤발로도 속였고요. 팟포스트 각인 줄 알고 김철호 골키퍼는 기다리고 있다가 몸이 완전히 역동적 굳었습니다. 자, 확실히 김효기가 이 경험 많은 선수가 노련한 슈팅으로 이 강릉시민축구단의 골망을 갈랐습니다. 이 김철호 골키퍼도 꼼짝할 수밖에 없게 길게 연결됐습니다. 자, 흔들면서 올렸어요. 자, 벗어납니다. 자, 힘든 만큼 일단 화성도 쉽진 않습니다. 네, 어드밴테이지 많이 주어졌습니다. 벌어졌어요. 자, 쫓아냈습니다. 전성수 슛! 벗어납니다. 전성수의 슈팅. 오늘 자신감이 넘쳤던 전성수인데요. 일단 중거리 슈팅 시가의 원정격을 위해서 아껴뒀던 자원들을 모두 투입한 만큼 반드시 좀 결과를 가져가고 싶을 거고요. 자, 지금 올려줬고 머리까지 맞춰봤습니다. 지금도 조동건 선수에게 한번 좋은 찬스가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분명히 지금 땅을 친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빙글빙글 여기서 니어 포스트 잘 막아냈습니다. 벼락 같은 슈팅을 한번 보여주는 이를 기록할 수 있겠습니다. 뭐 많이도 아니고 한 골이면 되거든요. 왼쪽을 파고듭니다. 한번 접어놓고 공간이 있어요. 없습니다. 크로스 올려줬고 벗어납니다. 이거를 놓칩니다.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전성수. 지금도 추가시간 3분 안에 득점이 나올 것 같다고 예상을 해주고 계세요. 안쪽으로 붙여주고 기회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여기서 바로 슈팅이 나오지 않으면 굴 수 있거든요. 네, 지금은 휘슬이 울렸습니다. 네. 네, 이렇게 양팀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2021 K3리그 17라운드 강릉시민축구단과 화성FC의 경기 스코어는 1대1 양팀 무승부를 기록합니다.